4장을 마무리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엑서사이즈 41. 4장이니까 4로 시작한 거예요. 4장의 첫 번째 연습 문제는 41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42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연습 문제 내용은 요런 코드. 그렇죠?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보시고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대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시켰을 때 요 결과 레인지에 1과 10을 넣었을 때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펑션을 만들어라는 거죠. 펑션 range에서 아규먼트 하나 두 개를 받아야 되겠네요. start end라는 게 맞겠습니다. start end라고 이름 지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코드를 작성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요런 요게 요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도 이번에는 range에서 1과 15 다음에 sum이죠. sum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됩니다. sum 해서 받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의 array를 받아야 되겠죠. array arr array를 받아서 그것을 그 array가 요 결과물이 될 겁니다. 이때는 return이 될 수 있도록 sum이라고 하는 펑션을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이고 두 번째도 있었네요. 두 번째를 제가 빼먹었었군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뭔가요? 레인지에서 스텝을 준 겁니다. 스텝을 줘서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스텝 and 스텝이 있도록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위에 있던 레인지랑은 좀 다른 레인지가 되겠네요. 또 레인지 1이라고 그러고 또 레인지 2라고 하죠.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하면 또 좀 그러네. 그냥 레인지를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할 때 하나 코딩하고 하나는 이렇게 주석을 처리해놓고 다음 번 코딩하고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자 다음은 44번 연습 문제입니다. 리버스 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았을 때 이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이렇게 리버스 array 스타일 그냥 array를 받아야 되겠죠? array를 하나 받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reverse array in place 이것도 같은 겁니다. 1, 2, 3, 4, 5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걸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만 좀 바꿔놨습니다. 다음번은 45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리스트는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리스트와 좀 달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nested set of object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value 1 rest 이렇게 있고 value 2 rest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rest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first object holding a reference to the second to the third 해서 여기에 이게 있는 레스트가 요걸 가지고 있고 그죠? 여기 있는 이 레스트가 여기 있는 요것을 값으로 가지는 것 요게 자바스크립트의 리스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array to list 이것을 리스트로 바꿔주는 array를 리스트로 바꿔주는 것 요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또 리스트를 array로 바꿔주는 것 그렇죠, 그렇죠. 코드를 몇 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array to list 해서 array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list to array가 되겠죠? list to array에서 이번에는 list를 받아야 되겠죠? 이걸 받아서 뭔가를 쓰려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prepend와 ends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prepend는 뭔가를 추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추가를 하는데 prepend 10에다가 prepend 21 null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어떤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도록 prepend라고 하는 걸 펑션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prepend고 prepend는 아규먼트로 뭘 받게 있나요? 첫 번째는
뭔가 엘리먼트를 받는 걸로 하고, 엘리먼트 받고 두 번째는 역시 프리펜드라고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리컬시브하게 구성해야 됩니다. 리컬시브. 아규먼트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리펜드를 이렇게 적어 쓰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넣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한번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보십시오. 형식을 요런 식으로 잡았으면 좀 곤란하겠군요. 그다음에 else부터 먼저 증명해 보겠습니다. else는 어떻게 되나요? array to list 해서 이러한 array를 받아서 요것을 list 이렇게 되겠고, 그죠? array to list에서 answer를 버텨냈을 때첫 번째 끄면은 01, 그죠? 요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array to list 그냥 array이면은 간단하죠. 이거는 간단한 뭐 코딩할 것도 없죠. 그런데 array to list를 쓴 다음에, 그죠? 거기에서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리스트에서 else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죠? 근데 요세 번째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바로 처리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리컬시브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프리텐드, 그냥 프리텐드입니다. 프리텐드이고, 두 개의 아규먼트를 준다라고 하는 기보다는 요것을 value, list, value. 요거 펑션 어떻게 그림을 잡아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6번입니다. 46번 에피소드는 deep comparison 해서 요것과 요거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deep equal 그렇죠? function deep equal 하고 argument는 obj 두 개를 받네요. 받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결과물들 간에 이것이 obj가 여기 있네요. 오브제이고,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도 들어가 있고 한데, 뭐 이거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 여기서 오브젝트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딥 컴패리전, 딥 이퀄. 요거 두 개는 이퀄이 나와야 되고, 요거 두 개는 폴스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요거랑 요거 했을 때 요게 true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두 개까지만 하면은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세 번째 것 있잖아요. 세 번째 것. 세 번째 거니까 obj와 요거.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요거랑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true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equal 같은 경우에는 이게 false가 돼요. 그죠? 요것도 false가 되고 요건 true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equal이에요. equal인데 deep equal이라고 요것이 요렇게 나오더라. 세 번째 게 다릅니다. 세 번째 게 다르도록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예, 다른 건다 쉽게, 뭐 그렇게 쉽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그냥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로 충분히 감당을 할 만한데, 요세 번째 거 요거는 조금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걸로서 답이 나올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